지난 1월 30일 토요일과 31일 일요일 오사카 코리아타운에서 양일간에 걸쳐 동북아시아 시연문명전을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거행됐던 환단고기 북콘서트 영상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참석자들은 인류의 시원 역사와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베와 오사카시 사이에 있는 아시아. 국제 관광도시로 주변이 깨끗하고 품격이 높은 도시인데요. 지난 2월 3일 이곳에서 아시아 도장 이전 치성이 거행됐습니다. 일본 니시노미야 도장이 아시아시로 이전한 것인데요. 일본인들에게 상제님 대도 진리를 전해 후천 가을을 여는 성소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